김건아가 천천히 넘어가고 있고요. 스크린 플레이 받고 돌파. 오른손 레이어. 오, 네.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김건아. 어려운 움직임이라고 쉬워 보이지 않을까 했는데 네. 외곽으로 빠져서 상당히 슛감이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아직은 조금 역점 조절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자, 지금 안영진 해설이 말하는 와중에 김건아 선수의 아주 멋진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장면이었죠. 네. 수비를 뚫고 레이업을 올려놨고요. 패스 페인팅 이후에 레이업을 올려놓는 김건아 선수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원래는 이제 패스 길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네. 수비 손에 많이 들어와 네. 자, 김건아. 스탑 점퍼. 미드 점퍼. 오, 깔끔합니다. 자, 오늘 원맨 쇼를 보여주고 있는 김건아입니다. 전반전에는 김건아 터지지 않고 계속 플레이를 이어가요. 자, 우선 이 장면에서 네. 김건아 선수의 득점 장면이 많잖아요. 네. 일단 이 장면에서도 수비 사이를 파고 들어가는 플레이 스타일도 조금 비슷해 보이는데요. 열렸습니다. 노경민의 투펀. 네, 깔끔해요. 자, 막힌 혀를 뚫어주고 있습니다. 네. 노경민. 자, 이준영. 자, 포스트 싸움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강민재는 워낙 파워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왼손 레이어 깔끔하죠. 최재형의 왼손 레이어 득점. 네. 스코어 19-4. 계속. 우선 이 장면에서 노경민 선수의 득점. 그렇죠. 자, 신체 조건도 상당히 좋습니다만 우선 미들슛 감각도 꽤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은 최재형 선수의 이번에도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네. LG의 트윈타워는 미들슛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김건아. 오! 노력 패스! 배민수의 엔드원이 터집니다. 상대 반칙. 제 상상은 엘리우 플레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너무 많이 봤죠. 여기서 날아서 이제 그렇죠. 넣는 거죠. 엘리업도 주죠. 오! 걸렸는데요. 네. 저희 중계석 앞에서 넘어지니까 더 크게 넘어지는 것 같네요. 멀리서 이야! 2포인트! 정립합니다. 11번 김준석 선수의 득점. 이런 실수는 조금 뼈아프죠. 이 석점 네. 같은 2점이죠. 멋쩍어하는 선수들인데요. 네.